스타일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보시고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하셔서 저와 함께 실시간 방송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한 환경적으로 힘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론을 받는다거나 또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못 받고 또 실업급여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결과가 만족스럽게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SSI라고 해서 생계보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생계보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티뮬러스 책 1200불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소문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경기부양책에 1200불 받는 데 있어서 나는 해당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미리부터 결정하시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SI 생계보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1200달러를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또 주변 분들이 나는 1200달러를 받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결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체크 발송과 또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SSI를 받고 있는 내가 따로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온라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화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궁금증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SSI를 받으시는 정보 내용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1200달러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SSI를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납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나는 못 받을 게 아닌가. 대부분의 세금 신고를 한 2018년도와 19년도에 사람들만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납세자가 아니니까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라고 우려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SSI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내가 SSI를 받는 경우인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액션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IRS의 웹사이트에 가서 Non-Filer 세금 비보고자 섹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녀의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지만 꼭 입력을 하셔야지만 자녀 한 명당 지급금 500달러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입력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누락이 됐기 때문에 500달러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실 경우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은 명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SSI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1200달러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남들은 은행으로 자동 입금이 된다 그러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 경우에는 체크를 받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체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SSI 수혜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SSI를 받으시는 통장으로 해서 자동 이체로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만약 그렇게 못하시는 분은 그렇게 되지 않으신 분들은 추후에 체크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 보고를 온라인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체크를 받으시는 것처럼 나중에 체크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SSI는 받고 있는데 이 1200달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으로부터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쳐서 인컴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인컴 리포트를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돈은 정부의 리턴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받으셔도 된다라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아무도 못 받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IRS와 각 정부 행정기관에서 원활하게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SSI를 받으시는 분들이 현재의 1200달러를 수월하게 받지 못하시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현재 Unemployment Insurance 아니면 PUA로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주가 많습니다. 특히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리의 모든 온라인 시스템이 40년 전에 행정처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버가 문제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른 주인 경우에도 폭주로 해서 각종 행정 처리가 지금 온라인 상으로나 정부의 IRS 상에서도 굉장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텍스 보고를 하시고 현재 리펀드 머니 리펀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정부 행정 기관이 상당히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IRS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처리에 대한 모든 재무구조기관들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SSI를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곧 받으실 수 있다라는 기대와 함께 기다림이 좀 더 있으시면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정부에서 발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대를 가두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현재의 제2 부양 지원금이 진행이 되고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연말까지 그리고 경제활동에 대한 연말까지 추가 지원금이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그러한 내용들이 백악관이나 대통령 측에서는 많이 거론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공화당에서 아직까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내용이 지금 상정의 준비까지는 되고 있지만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긍정과 부정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부정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대감에 대해서 마지막 끈을 놓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향후 뉴스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케이스를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SSA를 받으시는 많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으로 많은 힘드신 분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또 다른 좋은 정보가 전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곧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릴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